우리 예수님께서 계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여인들만 들어가는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뜰 곳곳에 예물을 바치는 연복궤, 헌금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헌금함 중 하나의 곁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예물을 바치는 것을 지켜보게 되셨는데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가슴은 그날 기쁨과 감격으로 쿵쾅쿵쾅 뛰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여인도 어느 가정에 사랑받는 딸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는 그 딸이 행복하게 미래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녀 또한 예외는 아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던 그날 그녀의 처지를 설명하는 표현은 너무나도 단순한데 가난한 과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라고 하는 짧은 한마디 속에 그녀가 짊어지고 온 고단하고 힘든 인생이 다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녀의 어려운 처지가 가려질 수 없이 겉으로 다 드러났는데 윤기 없는 창백한 얼굴 그리고 걸친 옷은 남루하기 이를 데가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옷 아래로 드러나는 낡은 샌들을 신은 그녀의 발 또한 작고 야위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물을 바치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이 여인도 서 있는데 누가 볼세라 부끄러워하면서 꼭 두 손을 쥐고 있는 그 손 안에는 겨우 동전 2립 두 렙돈밖에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차례가 되었을 때 그 여인은 그 예물을 헌금함에 넣고 막 돌아서려고 하는 참인데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이 귓전에 들려왔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 많은 사람들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많이 드린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하는 칭찬을 받아본 적이 도대체 언제인지, 사랑했던 남편을 잃어버리고 혼자 살면서 가난해진 그 이후로부터 이 여인은 모든 사람보다 못한 여인이었지 남보다 낫다는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이 여인의 가슴이 기쁨과 감격으로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던진 이 한마디 말씀은 그녀가 가난한 과부로 짊어지고 살아왔던 그 평생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을 다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큰 위로가 돼서 그녀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 여인에게 그런 말씀을 건네실 수가 있었을까요? 거기 이 여인이 바친 예물보다 10배, 100배, 1000배, 만배 많은 예물을 바치는 부자들 틈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바쳤다고 말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들과 다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상상도 못할 놀라운 칭찬의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은 이러한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아주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새에서 한 싹이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새가 누굽니까?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왕이라고 할 만한 다윗 왕의 부친이 이새입니다. 그런데 그 이새로부터 한 싹이 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이사야서 말씀이 선포되던 그때로부터 약 300여 년쯤 전에 이새는 아들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혼란 속에 있던 이스라엘을 전성기의 토대 위에 올려놓은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업적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지 수백 년이 지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치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탄생할 것을 예고하시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위대한 인물이 누구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실 우리의 구세주를 말하는 것이고 메시아께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 메시아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본문을 2절, 3절 계속 읽어 내려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메시아이신 그분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 거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그런 여호와의 영이 충만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른 존재들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분이시길래 그분은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거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조금 쉽게 우리가 듣기 위해서 쉬운 번역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내릴 것이고 주의 영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과 능력을 주시며 주를 알고 경외하게 하실 것이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길 것이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 쉬운 성경 번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의 마음을 끄는 귀절은 겉모습만 보고 혹은 들리는 말만 듣고 판단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날 헌금함 앞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여인이 와서 겨우 동전 두 렙돈을 드리는 것이지만 겉으로 보이는 그녀의 초라함만을 보신 게 아니었습니다. 아, 보잘것없는 여인이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그녀의 겉모습이 아닌 속사람을 들여다보셨던 것입니다. 그녀의 속을 들여다보니 동전 두입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거기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반드시 내가 헌금함 앞에 나가서 이것을 드리고 말겠다고 하는 용기가 그녀의 가슴 속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들여다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칭찬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걸 절대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눈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력 좋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얇은 종이 하나만 갖다 가려도 종이 너머를 못 봅니다. 멀리 있어도 못 보고 너무 가까워도
못 봅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뒤에 있는 건 못 봅니다. 저 찬양대원들 못 봅니다. 그래서 뒤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보는 것의 한계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봤다 이겁니다. 내 눈으로 봤으니까, 그리고 내 귀로 들었으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는 세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숨겨져 있는 속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불러오지도 않았던 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가볍게 심판하고 사람들을 단죄하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탄생하여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질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질서란 귀에 들리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 중심의 진실을 보시는, 그 마음속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살펴주시는 그 사랑의 눈길을 사람들은 처음으로 체험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보시면 13절에는 바닷가에 많이 모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내용이고, 14절은 가버나움의 세리 레위를 찾아가서 1대1로 만나신다는 내용입니다. 바닷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이야, 오늘도 사람들이 바닷가에 많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 와 있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신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시는 내내 거기 보이지 않는 레위의 얼굴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끝나자마자 레위가 근무하는 세관을 찾아가셔서 만나신 것입니다. 레위야, 내가 바닷가에서 너의 얼굴을 찾았지만 내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찾아왔다. 나 네 마음 알아. 네가 얼마나 오고 싶어 했는지 다 알지. 그런데 네가 세리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하고 욕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 온 너의 그 딱하고 아픈 마음을 내가 다 알아. 울지 말아라 레위야. 그래서 내가 오지 않았느냐. 너 이제는 오늘부터 내 사람이 되는 게 어떠냐. 이래서 예수님께서는 레위를 불러 제자를 삼으시니 그가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제자 마태가 되지를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의 세리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만 보고 그를 취급 못할 희망 없는 인생으로 단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가슴 속에 있는 눈물과 아픔을 다 읽어보시는 분이셨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보이지 않는 속을 들여다보아 주신 분이십니다. 많은 이들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아픔을 보시고 그들의 속에 있는 신음을 들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이나 누워있는 병자, 38년 된 병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도 전부터 병석에 누워있었던 그 불쌍한 사람, 피골이 상접하고 아무도 돌보는 이 없는 그 사람, 사람들은 당신은 이제 포기하라고 말했을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희망 없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뼈만 남은 그대는 이제 살 가능성이 없으니 포기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그에게 발걸음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마음속에 그 피골이 상접한 육신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영혼 속의 애절함을 읽어보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낳고 싶습니다. 아직 저의 인생 포기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물이 움직일 때 저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38년 된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사람 속에 있는 그 갈망을 들여다보시는 자비의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세상 사람들이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나를 정죄하고 평가하는 바람에 내 가슴 속에 쌓인 억울함과 눈물과 이 사연 누구한테 내놓을 수 있을까 이렇게 불쌍했던 사람들이 다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그걸 다 쏟아놓고 주님은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나는 너의 마음을 안다 위로해 주시는 일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학교에서 왕따 당했던 많은 사람들, 희망 없어 보였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그 마음속을 봐주심으로, 위로받음으로 인해서 변화되어 훌륭한 주님의 종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원통함과 억울함과 눈물과 사연, 사람들은 들어주지도 봐주지도 않는, 겉으로만 보고 나를 멸시하고 정죄해서 쌓인 내 마음의 모든 아픔들, 이거 우리 속에 있는 거 예수님 앞에 쏟아놓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울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거들먹거리고 듣는 대로 보는 대로 사람들을 가볍게 평가하고 내 곁에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고 그런 사람들 박수 쳐주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비정한 인간의 역사 속에 상처받고 변두리로 밀려나고 쫓겨난 불쌍한 영혼들의 그 속을 들여다보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뒤죽박죽된 세상을 그 마음속 진실에 따라 공의에 따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눈에 눈물 닦아주시면서 힘들어하지 말아라, 억울해하지 말아라, 나 네 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위로의 음성을 듣고 모두 다 일어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가서 그런 은혜를 입어서 이제 살게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기억할 것이 있는데 우리도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바라봐야만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새의 줄기에서 도단하신 싹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대접을 받으셨나요? 예수님은 멸시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대받으셨습니다.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시골뜨기 취급을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나다나엘조차도 처음에 친구 빌립을 통해 예수님 얘기를 듣고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고 빈정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유대 사람들에게 그렇게 멸시당하셨습니다. 왜요? 초라해 보이니까요. 그러니 겉으로 보이는 대로 심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선생으로 무시를 당하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초라한 외모와 그리고 사람들의 멸시할 일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은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그렇게 멸시 천대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겉모습과는 달리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영광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주님을 제대로 보니 주님 안에 얼마나 놀라운 것이 있는지 그걸 고백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와서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분의 영광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들은 주님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제대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눈길이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선을 우리가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 이 눈은 누구에게 열려지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이 그런 눈으로 이 땅에 살아가시게 된 것은 아까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셨기 때문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도 이런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좁은 생각을 넓히시고 왜곡된 판단을 다 고쳐서 우리도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들도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우리 주변에 초라하게 입은 가난한 성도라 할지라도 멸시하지 않고 그분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 벽촌 시골에 교인 얼마 없는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라고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교회를 몇십 년 동안 초지일관 받들어 섬기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그 뜨거운 마음을 들여다보는 눈이 열린다면 그런 목사님들을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이 없던 한나가 실로의 성막에 와서 그 안타까운 사정을 주님께 아뢰기 위해서 입을 달싹달싹 하니까 겉만 보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제사장 엘리는 그녀가 포도주에 취한 줄로 알고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속을 들여다볼 줄 모르는 어리석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속을 아시고 그녀에게 사무엘을 낳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눈이 열리면 우리 주변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봐도 쉽게 판단하지 않고 내가 모르는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저분이 저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기도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 환경이나 학벌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가진 재물이나 나보다 연약하고 못해 보이는 사람, 겉으로 훑어보고 가볍게 무시해왔던 사람들도 이런 주님이 주시는 눈을 가지게 되면 그분 속에 얼마나 순수함이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뜨거운 믿음의 보화가 있는가를 알게 되는 순간 그분을 존경하며 받들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겸손을 배워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귀에 들리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된다면 현 시국이나 우리 주변에 전개되는 모든 상황 앞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될 것이며 그 속을 흐르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믿음의 인내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값싼 평가에 같이 휘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는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속을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주님의 눈앞에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정결하고 깨끗하고 반듯하게 가꾸는 일에도 힘써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어떤 눈으로 사람을 보나? 그분은 어떤 이들의 친구가 되시나? 예수님은 누구신가?
잠시 후에 부를 찬송가처럼 우리 주님을 점점 알아가게 될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다 그런 눈으로 주님 닮아 살아가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